계속해서 원숭이띠 주간 운세입니다.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고요. 예, 미리 괴를 내봤더니 천지비 이효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. 두 번째 효라는 뜻이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습니다. 얼핏 그러면 바른 순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. 하늘과 땅이 사귀지 못하고 서로 각자 내 목소리가 맞습니다라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고 서로 지금 기운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천지비라고 하는 괴의 의미고요. 이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엉망이에요. 어떤 엉망인 상태냐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모든 것이 교란되어 있는 상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이 살짝 이번 주간에는 벗어나 있습니다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들어오는 인연들도 그러하고 지나가는 인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내 정치라던가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현재 우세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 사람들 라인에 서시면 안 돼요. 원숭이띠 분들은 그분들하고 거리를 좀 많이 두셔야 내가 피해를 덜 입을 수가 있고요. 기존에 지금 이동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이번 주간에 예, 그래서 겉돕니다. 조직에서 내가 조직하고 융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많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. 뭐 이미 퇴사를 결정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회사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또 그 어떤 정치 라인이라 그러죠. 거기서는 또 약간 왕따처럼 겉도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조직 생활과 별개로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, 개인 프리랜서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서로 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냉정 상태라던가 다른 방을 쓰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금전이 마른 원숭이띠 분들도 많으세요. 그리고 어떤 타인한테 주변 지인한테 내가 오해를 받아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단을 당한 상태인 원숭이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을 잃어버린 원숭이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. 이번 주간에는 좀 이래저래 나의 눈을 가리는 블라인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원숭이띠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